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아, 오늘 밖에 비도 내리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시장도 비를 맞은 건지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수비적으로 우리 투자를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사실 뭐 이제 또 보고 새로 판단을 해야 될 뭐 CPI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고민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냥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네. 아는 악재들 그런 부담 요인들인데 역시 해결이라는 게 안 되면 역시 계속해서 안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배워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시부터 2시까지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민 정말 많은 종목들 있죠? 진단 받아보시고 앞으로 현명한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랭킹쇼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네. 자, 지금 800분 넘게 함께 계십니다. 네. 네. 우선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해피바이러스님, 그리고 고고싱님, 난리가 난다고 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요게 위에 네. 보니까, 예. 아, 우리 미라니코에 아주 그 불붙인 한마디가 있었어요. 뭔가요? 아, 박순혁 작가님 대 한병화 연구원님, 연말 배터리 대전이다 하셨는데, 네. 와, 이거. 슬쩍 보기만 해도 이거 식은땀이 흐를 것 같아요 지금. 와, 너무 양극단에 서 계신 두 분이 그렇죠. 함께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대단한 매치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식님께서 헉, 앵코님 난리 날 듯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난리 나겠네요. 네. 야, 근데 한 사람 쪽으로만 다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피바이러스 모셨죠. 걸프렌드님께서는 네.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비가 오네요 한마디 던져주시면서 슬쩍 네. 진단 요청해주셨죠. 노련하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 자, 밑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하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WJ최님 안녕하세요.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아, 오늘 뭐 모든 종목이 다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예, 마음이 저도 같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죠. 우리가 막 좌절하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손실이 갑자기 줄어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아, 진짜. 더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네. 아니면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지 종목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제가 아이디어를 두 번 정도 우리 담당 PD한테 냈습니다. 네. 다 차였어요. 음흠. 아, 별로다. 아, 그건 안 된다. 오늘 컨디션이 안 된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컨디션이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홍보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막 던져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당 PD가 직접 오늘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주제 뭡니다. 법의 날. 일단 오늘의 날, 오늘이 또 법의 날이라고 있어요. 예. 랭킹쇼 하면서 별별 날을 다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365일 전 뭐 이렇게 날들이 많은지. 어쨌든 간 이 법의 날까지는 제가 찾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꺾어보겠습니다. 뭡니까? 꺾으세요. 안 나왔어요? 예. 수익 내는 법 알려줘 특집. 야, 잠깐만요. 다음 헌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은? 아, 이거 법전공자 아니면 이거 잘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행정학과거든요? 네. 헌법을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저도 법적으로 좋아했는데 이거 어렵네요. 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이 1번은 아닐 것 같고. 아니에요. 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설립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도 1번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무조건 상위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등해야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1등은 그건데 그게 안 나오고 다른 거 다섯 개로 지금 돌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의 날 헌법과 관련해서 한번 5위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머리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법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헌법이 나오다니요. 아, 그렇죠. 이 법도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공부를 해봤지만 네. 제일 어려웠던 법은 민법 총칙. 아, 그래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얇은데도 책장이 안 넘어 겁니다. 네. 예, 그나마 헌법은 낫다라는 그래요. 거. 그래요. 우리 제작진의 의도를 약간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 오다기리 토마토의 한마디. 네. 모든 시청자는 토마토 앞에 평등하다고요?
글쎄요. 그래요. 저희는 저희 이 프로그램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약간 불평등. 예, 저희하고 같이 놀아주시는 분한테만 더, 마음이 가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정은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암호 그린텍이 되겠습니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를 담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 그린텍은 매수가보다 좀 밀려 내려갔고, 오늘도 시장도 안 좋은데 더 많이 내려가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암호 그린텍.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욕심내서 수익은 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암호 그린텍 이렇게 기업 표면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부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단 환경 관련된 시스템 관련 에너지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성 소재, 에너지 시스템, ESS 관련된 부품들, 멤버린 소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FPCB도 있고요. 그래서 FPCB 과연, 기존에 좀 있으면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자성 소재 쪽에, 비중이 한 3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그동안, 암호 그린텍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과거에 할 때는 매출이 거의 잘 안 나왔, 이익이 잘 안 나왔습니다. 1000억대 이렇게 이익 매출해도 이익은 16억, 18억 이렇게 다 이제 자성 소재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고 매출보다 이익이 늘고 있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익이 늘고 있으니까 25년도 기준하면 263억 영업이익이고 단기 수익 200억 내외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2000억이면 한 지금 10배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 내외, 2년 뒤에, 그러면 2년 뒤에 영업이익의 10배,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올해 5월 달까지, 뭐, 관련된 소재주들 막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직까지 보면, 컨센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6월 달까지, 영업이익은 80억 정도입니다. 상반기. 매출액 39% 늘고, 그럼 영업이익 많이 늘었죠. 그러면 올해 뭐, 170, 80억 나온다면, 지금, 이 시가총 2000억이니까, 뭐 그나마, 적정 주가에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0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11,000원 정도에서 14,000원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에 올해 예상 실적 내년에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적정 주가로 봅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은 여기서 한 20% 정도 하면 되죠. 14,020%면 17,800원 정도 가면 그냥 거의 팔면 됩니다. 계속 뭐 강력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고 50%를 오히려 추가 하락했을 때 지금은 17,000에 원래 제가 18,000 내외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적정 주가에서 오버슈팅하면 판다. 그럼 팔아야 될 때 다시 샀기 때문에 그러면 급락했을 때 물 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원 초반에서 12,000원 사이 아마 전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저점이 여기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럼 유가에 내려오면 12,000원 정도 이하로 오면 여기 한 10%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봉 차트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박스권이죠. 늘 그래서 늘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되거든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성장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박스권 돌파를 못합니다. 과거에 2020년 고점이 여기니까 잠깐 돌파해서 내려왔으니까 또 박스권 하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2,000원 정도 이하는 10% 추가 매수해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모그린텍 어쨌든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재고를 위해서 1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 보시고 목표가 18,000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다녀왔고요. 우리 진단하는 동안에 조얼파고 TV님 인사 주셨습니다. 아, 허생님께서 이런 한마디를 방금 남겨 주셨는데 네. 폭락이군. 딱 네 음절에 다르죠. 아, 체감상으로 정말 폭락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긴 음봉이 나왔죠. 그쵸. 오늘도 이렇게 또 길게 음봉이 떨어지게 되니까 와, 이거 특히 코스닥 쪽은 충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게요. 정말 느껴지는 체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특히 주도주 2차전지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거기 뭐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장이 네. 아닌가.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똑같이 내려가요. 맞아요. 네, 똑같이 내려가니까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최소한 힘까지 낼 힘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좀 추가 좌절은 안 하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오늘 랭키쇼 주제 요거죠. 다음 헌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주제로 잡아봤는데 네. 그중에서도 또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좋은날님, 복덩이님 몇몇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바로 막 남겨주셨거든요. 그중에 한 분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분이군요. 이분께는 참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좋은날님의 종목입니다. CG트로닉스 보도록 할 텐데 네. 이 25,000원에 10% 갖고 계시죠? 자, CG트로닉스 높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도체 소자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CG트로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2만원대 밑으로 오늘 딱 내려왔습니다. 19,880원인데요 25,000원이 10%. 단기간에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사실 8월 말만 해도 27,500원에 있었거든요. 자,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요. 10%이시니까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단기간에 소질이 좀 커졌고,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매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올해 올라간 주식은 전부 다 반타작은 기본 나실 겁니다. 올해 지금 2차 전지도 다 반타작 났죠. 양극재가 고점에서 지금 50% 내려왔는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직 덜 내려간 것도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항상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늬만 관련된 테마가 볼 때 갔던 종목들은 결국은 빠집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내려왔을 때 물타가 또 손해 안 보고 나오고 이익 보고 한 1년 물타서 1년 기다려서 한 20, 30% 먹고 나온다면 충분히 물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미래에 계속 특히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짓고 그러면 나중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물려도 있어도 물타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소자, 특히 회로를 보호하는 방호 소자들이나 뭐 파워라든지 센서 이런 관련된 것은 신호 이런 것은 아주 시장이 적죠. 적은데 그 내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앞에 업황이 나빠지면 전방 산업이 나빠지면 실적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손해를 보고 이걸 상반기도 28억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적을 전혀 보지 않고 주식을 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을 좋게 보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다면 아직 적정 내년 전년 동안 계속 성장한다면 물리면 더 사면 되는 거죠. 주식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좋은 주식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이익이 보면, 20년도도 34억 적자, 21년도도 42억 적자, 22년도 48억 적자, 23 상반기 이미 벌써 28억 적자예요. 매출도 줄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익을 못 내고, 그렇게 했구나.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20년도에, 21년도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업황이. 업황이 좋았는데 좀 그거 수혜로 못 보고 이익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과거의 기술, 저 구닥다리 같은 기술을 갖고 지금도 유지하고 적자 조금 나니까 그냥 과거의 번 돈을 먹고 산다. 그 정도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대다수.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안 갖고 있는 게 기본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자 기업은 살 때는 정말 기업을 분석해서 크게 좋아진다면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이 종목이 23년 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이 갔을까? 반도체 TV만 틀면 반도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도체 소자니까 그냥 실리콘이니까 앞으로 실리콘이 그거는 응극 2차전지 배터리 응극에 실리콘이 일부 들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수혜이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리콘 소자 쪽에 그러니까 이건 테마잖아요. 그죠? 근데 테마인데 물려서 앞으로 물타도 될까요? 추가 매수 될까요? 이것은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 보지 마시고 반전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많이 빠지면 또 뭐 테마도 불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사람 있는 거 아니니까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하늘을 바라고 있으면 뭐 좀 더 내려간다면 이 저점 18,000도 깨고 내려가면 좀 밑에 가면 내가 산 가격에 반타작 나면 25,000이니까 12,000 정도 가면 간 산 만큼만 사면 단가 확 낮아지니까 반등할 때 본전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막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하고 다른 주식도 좋은 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주식으로 갈아타는 의미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CG트로닉스 추가 매수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네.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오히려 매도를 해보고 갈아타는 전략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CG트로닉스 봤고요. 종목 네.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걸프렌드님께서 아까 유창환 거 읽었는데 그렇죠. 코인테크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이 손실이네요. 39,600원에 10% 비가 오네요. 손절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익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을 지금 잠깐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손실이 굉장히 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제가 봐서는 차트 봐서는 4만 원대면은 거의 제일 낮진 않아요. 네. 높기 때문에 그걸 돌파를 못하면은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거래량 실으면서 장대음봉이 나왔었네요. 자, 전문가님 코인테크 이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자동화 공정 설비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에 공장을 짓는 건 이제 2차전지 하고 반도체 이제 땅 파고 있으니까 용인 쪽은 그런 아직 멀었고 그럼 2차전지 공장 짓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련된 자동화 설비를 넣으면 수혜가 되겠죠. 그럼 이 기업은 미래에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고점 기준으로 보면 47,000이니까 여기에 시가총액을 보면 47,000원 곱하기 기본을 보면 수량 있잖아요. 1,000만, 1,042만 주니까. 그러면 4,800억 정도 이렇게 내외에 갔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을 하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주식수와 현재 가격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인데 그 시가총액이 현재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현재 나의 가치가 미래를 언제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못했는지 그럼 반영을 못했다면 많이 갖고 있으면 사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다 그러면 뭐 25년도 시가를 가격을 반영했다. 어떤 사람도 2030년까지도 반영됐다. 그런데 2027년도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면 그럼 23년도니까 4년이잖아요. 그럼 4년 뒤에를 주가를 끌어다 썼다는 것은 시간이 한번 물리면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은 4,800억 정도 갔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이 한 400억 정도 내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은 뭐, 이거보다 적지만, 장사에서는 400억이면, 시가총액 4,250억 정도 가면 10배거든요. 그러면 25년도 보면,
600억이니까 10배만 봐도 6천억이잖아요. 아, 그러면 4만 7천은 저 주가는 미래에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분석이죠. 그러면 4만 7천 돌파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30%는 빠집니다. 한번 조정 들어가면 30, 40%는. 이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30% 가면 손절을 하든지 반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그냥? 그럼 한 3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오는 거죠? 3만 초반, 15,000이니까 30%잖아요. 그럼 3만 초반까지 3만 3천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순합니다. 그럼 이 주식은 지금 3만 7,400원이니까, 아, 이 주식은 그냥 전저점 근처, 대다수가 전저점을 깼으니까, 이번 장에서, 9월 달에. 그러면 이걸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앞으로 좋아지니까 안 깨질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면 3만 3천 원 정도에 넌 추가적인 매수해도 아니면 없는 사람 사도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지금 3만 7천이니까 3만 3천, 4천 한10% 내려가면 다시 지금 손절하고 다시 사야지. 확실하게 100%까지 내려간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팔고 다시 사도 되겠죠. 근데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 다시 사는 게 다른 주식이 보이면 그걸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영역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오히려 비중 10%이기 때문에 33,000, 이 저점 이하로 32,000 뭐 이하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왔을 때. 저 36, 저 여기 있죠. 박스권 보시면. 지금 박스권은 이렇게 움직일 걸 보여요. 앞으로. 그러면 32,000원에서 37,000 사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빠졌을 때 그때 물타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장은 그래도 기다려도 되는 것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도 전방산의 업황이 좋아진 거 수혜를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보유 전략 매수 드리고요. 32,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이 기준으로 반전을 하게 되면 돌파 시도를 해야겠대. 돌파를 못하더라도 45,0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코인테크 실적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32,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4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지금 진단하는 동안에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황금마루님께서 시총 큰거 빼고 다 빠지네, 흑. 아, 고고식님은 스피는 선물 매수로 좀 올라가고 있네요. 아, 코스피도 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낙폭 약간 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진단쇼 방송과 함께 지수 돌린다라고 하셨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점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법입니다. 다섯 개 중에서 그럼 제일 늦게 나오는 법부터 보는 건데요. 위쪽 같은데요, 느낌이? 자, 보겠습니다. 5위는요. 뭘까요?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였군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저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좋죠. 또 특히 저나 우리 창호 앵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업 선택할 때더 많은 뭔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9 to 6로 가는 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말고 난 다른 거 해볼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15조를 보니까 같이 직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위 먼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4위는 또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아, 이번에 분명히 위쪽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거, 거주 이전, 그리고 뭐 정당. 아, 요 얘기가 밑에 비해서 약간 무게감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중요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딜레미님 오셨는데요. 법적으로 좀 빠삭하신 분 아닌가요? 전문직 하시는 것 어제 같아요. 법무사 얘기 뭐 이런 거에 뭐 아주 에너지를 많이 올리신 분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위 공개해드렸으니까 4위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원희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도록 하죠. 네. 자, 셀트리온 제약 매수 가격이 73,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69,400원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9만 원 위까지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제약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합병 이슈 얘기 나오고 나서 헬스케어와 제약 간에 네. 간극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자, 제약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하고 바이오는 21년, 20년도 코로나 본격화 됐을 때, 그 하반기에 고점 찍고 내려온 것도 있고, 21년도 고점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이상, 거의, 2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대다수 바이오주들이. 그러면, 내년, 올해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가 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뭐, 못 갔으니까,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도 괜찮을 걸로 보여요. 이제 가격 조정 다 끝나면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추세 반전을 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바이오주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셀트론도 지난번에 합병 입수하고 나서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대 셀트론도 그렇고요. 셀트론 제약은 급락했지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만 반전을 할 걸 보여서 지금 73,000인데 69,300 손절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호재성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잘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3,000이라면 주가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정도 샀기 때문에 보유를 했다가 만약에 6만원 정도 이하로 온다면 여기서 10% 이상 더 빠져서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잘 나왔고 이제 향후에 내년에 이제 성장을 조금 더 할 걸 보이기 때문에 셀트론 계열들이 수혜를 같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면 보유를 하시고요. 반등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83,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83,000이니까 73,000 샀으니까 수익률은 크진 않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살 때 10% 20% 보고 매매를 하지 말고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한 1, 2년 뭐 기다려서 기본적으로 최소 50% 100%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면 되는데 요것도 과거의 고성장기에 다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는 주식이 잘 안 가죠. 그죠? 2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18년도 갔다 2년 동안 안 갔었거든요. 또 다시 지금 21년도니까 3년째 거의 안 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반전하지 않을까. 그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잘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들고 와도 되는 구간이고 현재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원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의 1,000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전화가 잘 안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진단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니 진짜로 시장 고민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유독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고고식님께서 오늘자가 두더지 게임이든요. 반도체 좀 올라오려고 하면 뿅 때리고 2차전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이동해서 빵 때리고 표현 좋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이제 좀 낙폭 줄이나 올라가나 다시 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사람이 오늘 하루만 해도 와 이게 지금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계속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 많으세요. 아무쪼록 저희 토마토TV와 그리고 링키씨와 함께 하시면서 약간의 위안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예. 김정희님께서 HD 최근에 우리가 HD 현대를 봤었었는데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리즈 많죠? 그렇죠. HD라고 딱 치는 순간 와장창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0,730원 매수가 근처시고요. 그러네요? 네, 30%라서 뭐 적지 않은 비중인데 예. 언제 팔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역시. 최근에 한번 시세 한번 냈고 그 다음에 만원 한번 깼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횡보를 쭉 그 가격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에 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원 이제 다 좀 회복을 했는데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이 30%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도 많은 것 같아요. 상가격 근처인데 두산 인프라 코어 관련돼서 나와서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은 두산 중업 관련된 업선 다 하면서 이제 HD 바뀌고 이렇게 다 됐는데요. 그래서 두산밖에 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이쪽 분야는 실적 좋아요. 미국하고 뭐 유럽도 이렇게 좋아서 보면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는 먼저 뭐 중장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2차전지 짓고 미국도 2차전지 짓고 배터리 공장 짓고 있으니까 관련된 수혜는 받을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유럽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이 올해까지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으면서 전체 매출액은 보면 엔진 관련도 여러 가지 있어서 크게 10% 이상 두 자릿수도 늘지는 못한 주식이에요. 21년도 하고 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4조 5천억, 4조 7천억, 5조 이렇게 매출이 나와가지고 이제 5조 5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익도 5천억대에서 정체되는 거죠. 올해 5천억대로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5천억대에 계속 있습니다. 정체. 아 그러면 올해 주가가 고가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주식을 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 이미 주가가 과거 21년도 전체 장비가 부족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운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계값도 높아지고 그래서 쳐왔습니다. 요번에 요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그러면 이게 고가라는 거죠. 그럼 고가면 이제 올라가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목표가는 이거 돌파를 이제 시가를 돌파 못할 걸 보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주봉 차트도 보면 박스권 이 뭐 꼬리 달고 거래에 실린 거 못 돌파 못할 걸 보이기 때문에 저는 12,000원 중기적으로 일봉 차트도 보니까 매물이 많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뚫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2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뚫으면 다시 뭐 테마 본다 여러 가지 하더라도 목표가는 12,000원대 가면 잘못 박아 보이니까 13,000 정도까지 보면 되니까 결국은 지금 11,200원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0원 사가지고 35벨로 수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반전시 목표가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단기 목표가 11,200원, 길게 봐도 12,000원이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매력이 안 느껴집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은 우리 30분 동안 계속해서 진단을 도와주신 최병원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을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뭐 계속 여러 가지 종목 진단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남은 30분 동안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의 랭킹 주제 4위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랭킹은 헌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무엇일까 맞춰가고 있죠? 네. 법의 날 특집입니다. 자, 그러면 4위를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4위 14조군요. 역시 겁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동이 금지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있어야지 또 꼭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 거주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인생에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헌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뭐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 보면 네. 그 공상 같은 건데 선택지 뭐 게임하는 거 있죠. 아무데나 잘 사는데 뭐 10억. 서울 안에서만 사는데 100억. 뭐 택할 거냐. 아 그런 거죠. 아니 의외로 어느 한 지역에만 갇혀 살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답답해요. 상호 앵커는 만약에 집 고를 때 어떤 거 제일 먼저 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와 관련된 거 했었을 때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아, 저는 일단은 사람 많은 거 싫어해요. 아, 조용한데? 아, 좀 조용한 데 좋아합니다. 아, 그 변두리? 네,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북적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아, 교회에 하나 별장 같은 거 만들어 두고 어, 좋다. 그냥 아주 자연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위는 거주에, 그리고 이사하는 거에 대한 건 자유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네. 자, 아, 들레미님. 법 네. 앞에 평등 11조. 무슨 말이죠? 11조가 뭐 있어요, 여기에? 아, 법 앞에 평등 11조? 네. 어, 예, 뭐 어쨌든. 나는 자연이다. 창호 씨의 하루. 아가 그러니까 11조가 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신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 법 얘기 나오니까 또 전공 뭐 전문가 분들이 좀 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저희가 뭐 올려주세요. 예. 한수 적고 들어가야죠. 자, 그럼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복만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복만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해피 바이러스님의 종목인데요. 옵티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좀 낯선 종목이기는 한데, 언뜻 들어보니까, 뭐 바이오 전문 기업 이쪽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팜자, 온자, 젠자 들어가면 보통 뭐 제약 바이오 쪽이죠. 야, 약간 눈치껏 가는 거죠. 자, 일단 옵티팜의 매수 가격은요 1,650원. 아이고, 이 손실이 제법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 비중이고요. 현재는 8,000원이 좀 간당간당하죠. 자, 그러면 옵티팜 앞으로 손실을 뭐 충분히 줄여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건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옵티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옵티팜은 먼저 제 기업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종장기 관련 종목입니다. 이종장기. 우리가 뭐, 형광돼지, 뭐, 무균돼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그 장기이식, 뭐, 원숭이 심장을 뭐, 사람한테 이식했는데, 뭐 며칠 동안,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일단 생명 유지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종장기 관련해서는 게 옵티팜이 또 이제 국내 대장격이고요. 이 기업도.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스닥의 이지 홀딩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이지바이오, 이지 홀딩스. 그 이지 홀딩스가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지 홀딩스가 지분 한 3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예, 한 700만 주 안팎인데, 평상시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죠. 예, 일단 그런 기업이고, 정부에서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첨생법 국회 통과하고 나서 지금 시행한 지가 5년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간에는 또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첨생법을 기존보다도 더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바이오텍이 또 이제 움직이는 것도 뭐 그런 연관성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첨생법이 또 이 이종장기 관련 종목군들이 또 긴밀하게 또 연관된 종목군들이죠. 예,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가 없죠. 비중 한 10%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니까. 예, 그대로 보시고,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재료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원위치 한 건데, 근데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온 거예요. 다시 해결했는데, 근데 현재 가격 이하로 빠지긴 극히 힘들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이제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철 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가 원래 또 강세지 않습니까? 계절적 수혜주이기도 하고. 차트 지금 월봉 보시면은 거래가 없이 지금 빠졌고요. 지금 20개월선 저항인데, 뭐 거래가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거래만 조금만 나와버리면 만 원 이상 바로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월 중이죠. 그러니까 푸시. 예, 지금 좀 누르는 구간이고, 월말 가게 되면 조금 살릴 수 있어요. 업. 예, 푸시 업.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 조정 다 끝났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그 사신 가격 이상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문다. 한다 그러면은, 12,000원에서 15,000원 라인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기간 투자하시면 수익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홀딩 전략 마스터로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홀딩, 보유를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뭐 정책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옵티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제약바이오 쪽을 아주 잘하신다라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아, 정평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생각 감안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 있으시면 또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이건창호 해커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토마토 화이팅! 뭐 이모티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지네요. 전화 주셔서 콤비야 두 분이 참 너무 잘 어울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열심히 예.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네, 네, 더 열심히 하시면 뭐 어떻게 더 이상 최고인데. 요 정도까지 아, 하겠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드신 네, 그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말씀 아,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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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네. 네오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허? 이것만 수익이 조금 났어요. 아, 다행이다. 오,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900원에 10%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거 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어쨌든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된 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니, 게임주 진짜 손실이 말도 못하게 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주 적당한 시기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오위즈가 네.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41,250원.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의 그 매수가보다도 앞자리가 달라진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좀 잘 분석해 드릴게요. 김봉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게임주도 일단 그 하락 일단 전반적으로요. 그 게임 업종 자체가 예, 이제 하락 모멘텀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제 하반기로 갔으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네오이즈가 오늘 이제 기적 반등 나오는 것이 이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최고 기대작이라고 그러죠. 뭐 피해 거짓이라고 예,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시장이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출시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뭐 시장이 일단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지을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그 네오이즈라든지 우리가 N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게임 회사 중에서도 N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러죠. 해외 법인이 보통 8개 이상 있으면 그렇게 되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견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소형 게임사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그 이제 게임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한 번에 해버립니다. 한 번에. 뭐 2년, 3년 뒤에. 예. 그러면 나중에 그 게임을 신작을 개발하고 나서 흥행에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비용 처리를 한 번에 해버리니까 주가가 상당히 이제 실적에 타격을 받겠죠. 근데 뭐 네오이즈라든지 뭐 NC라든지 뭐 중견 뭐 대형 그런 게임사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비용을 아마 상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흥행에 성공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이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큰 타격이 없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예상 실적,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되니까 주가가 일단 뭐 지난달에 저점이 나왔다 보고요. 예, 그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중국이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관광객 단체 관광객 해제 규제를 해제했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그전보다 많이 와해되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엔터, 밥솥, 다 아십니다. 화장품, 여행, 게임주 이런 게 수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단 감안한다 그러면 우선은 오늘 그 120일선을 이제 기술적으로 장을했기 때문에 모양 좋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가 지금 크게 없이 120일선을 장했다는 얘기는 예. 일단은 뭐 메이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급 보더라도 기관은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그동안 단지 이제 시장이 조금 지금 막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중장기로 어떤 종목을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박스권 급등락이 좀 심해지고 기관주의 심해진다 그러면 일부는 뭐 좀 챙겼다가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뭐 지난 6월 달 고점이면 5만 원 이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추가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내일장 이후에라도 4만 5천 원 전후에서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되는 그런 그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한 4만 5천 원 전후 예, 그리고 하반기까지 중장기다 그러면 5만 원 이상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 4만 5천 원이고요. 네. 올해 아닙니다. 올해 안을 좀 네. 길게 봤을 때 중장기 5만 원 수익 네. 내고 나오세요. 네, 저하고 동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한번 해서 정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네. 아, 종목진단 오늘도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저 평소에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분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틀면 나오죠. 그렇죠. 수도꼭지 같은 앵커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미리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꾸준히 체력관리 잘해서 끝까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봉만 전문가 네. 나오시니까 해피바이러스님 시장이 찌글찌글하다. 아. 황금마루님 계좌가 찌글찌글. 찌글찌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중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와, 거의 뭐 모든 전문가 통틀어서 가장 유행어의 선두권에 계시지 않나. 그렇죠. 언어 유행의 끝판왕이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얼마나 그런 공방이나 이런 거 하시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진단만 계속하는 게 아니죠. 오늘의 랭킹쇼 주제, 권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은 이거 맞춰가고 있는데요. 네.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3위는요, 뭘까요? 아,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 아까 들레미님께서 11조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이 내용이군요. 잘 알고 역시 계시네요. 아, 이 몇 조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빙고 또 외쳐주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법 앞에 법이 없으면 사실 평등함이라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평등한 거고 법은 계속 고쳐지면서 평등을 유지하려고 애써야겠죠. 자, 이렇게 3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진단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 볼게요. 아, 유튜브, 아, 이 닉네임에 공감이 정말 많이 되는군요. 하락 멈추자 님이십니다. 제발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아, 이거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자동차 부품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HL 만도입니다. 네. 아, 52,810원에 12%인데요. 아휴. 이거 요즘에 계속 내려가요. 못 잤어. 지금 4만원도 위태위태 하거든요. 네. 어떤 악재인지 몰라도 계속 하락해서 답답합니다. 기다리면 본전 탈출이나 약수익 가능할지, 목표가 전망 궁금합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님 딱 이렇게 콕 집어주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L 만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부품주들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많이 내려오니까 답답하다는 말씀도 해주시네요. 네. 어떤 악재인 건지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악재라 하면 9월 초에 그 뭐 증권사에서 그 이 기업의 이제 그 중장기 실적이 약간 이제 그 예상 목표치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원인이 이제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지난달에 뭐 디플레이션이다 해가지고 뭐 뒤에 공포다 해가지고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금 뭐 HL 만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7월 초까지 강했던 개별 자동차 부품사, 뭐 성우하이텍, 에코플라스틱,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이 예, 그 가격 이하로 지금 회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예, 그 원인은 또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현대기아차를 한번 주가를 보세요. 현대기아차 무슨 뭐 악재 있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조정입니까? 뭐 현대오일스도 마찬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바로 엔화 때문에 그런다. 엔달러가 그 이번 달 초에 어제 그제죠. 예, 장중에 148엔까지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가 시장 이제 개입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또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0.7% 10년 이래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엔화가 이제 흔들리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전 개인적으로 엔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강세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축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대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예, 그 영향을 받고 뭐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제 오늘 현대기아차 좀 반등이 나오니까 오전에 자동차 개별 부품주도 좀 반등이 나왔었죠. 돌아가면서.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예, 그 7월 달에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만은 8월 달은 플러스처럼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경기는 좀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 본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현재 그 주가가 터무니없는 건 저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FN 가이드에서도 내년 예상 실적은 올해보다 높게 잡고 있거든요. 영업이 한 4천억 이상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심하게 밀었다는 얘기. 근데 이게 또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대형주 막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급등시켰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리고 우리나라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소위 얘기하면 시장의 기술적 그 테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뺀 종목군들은 좀 기다리시면 다시 이제 원위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이 한 12%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예,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예, 3% 추가하셔가지고 한 15% 비중 유지하셔서 예, 요건 배당도 나오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높지 않습니까, 배당도. 예, 그런 마인드로 하반기까지 보셔도 되고, 단지 좀 지루하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요 라인을 이제 이탈하고 나서 요 마디만큼 보통 이렇게 빠지죠. 원래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멈춰야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개미할기다. 개미훌기. 개미훌기. 거래 없이 다시 한번 또 깨버리죠. 그러면서 겁을 줍니다. 예, 이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지루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한 4만 6, 7천 원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안 움직일 때는 또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무겁게 움직이니까 이제 자신 있게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하면 사신 가격 이상까지 가져가시고 좀 지루할 것 같아 그러면 4만 6, 7천 원 정도 왔을 때는 예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나중에 복수전 다시 한번 해주시는. 예, 그런 전략으로 좀 병행해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예, 강력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HL 만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에 많이 좀 흔들리긴 하죠. 네. HL 만도도 최근에 많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끝낼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홀딩입니다. 그냥 보유가 아니라요. 강력 홀딩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유하시면서 또 해가 뜨는 날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HL 만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하락 멈추자님, 하락 멈추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어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키쇼 주제, 다음 중 헌법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1위와 2위도 공개를 해주시죠. 자, 1조입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명대사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이건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항 이항이 참 저게 또 유명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위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정당 설립이 생각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었네요. 네, 8조까지. 와, 이제는 뭐 주식시장에 이어서 헌법까지 공부하는 랭킹쇼. 정말 대단하군요. 어제 법무사 막 이런 거 하고 나서 일로 더 가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점점 너무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 네. 내일 주제는 조금 더 쉽게 뭐 캐주얼하게 뽑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시죠. 고맙습니다.